안녕하세요. 재성문화 방문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전에 올렸던 그 Q&A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스.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댓글에 중복된 댓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아이디를 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해가지고 답변해 드리는 걸 하고요. 제가 최대한 중복 안 되게 제가 몇 가지 뽑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번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요, 푸키푸키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싸움에서 체급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일반인분들이에서는 사실 체급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80kg라고 하더라도 근육질의 80kg도 있고 그냥 맨살의 80kg도 있기 때문에 사실 체급의 중요도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선수들이 하는 이 운동에서는, 그리고 그 개체가 있는 이런 운동회에서는 이제 체급의 중요도가 사실 거의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육질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거의 근육 그 양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급이 4kg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근육 양에 대한 4kg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부피가 커지고요. 그리고 힘도 훨씬 세질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급의 중요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상형이 궁금해요. 제 이상형은 이제 무쌍, 속쌍의 큰 눈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의 약간 특징적인 눈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거는 좀 약간 선한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개구장이었고요. 장난치는 거 많이 좋아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태권도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도가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최애 술 소개 및술 추천해주세요. 저는 맥주 좋아하고요. 테라, 그중에 테라를 많이 마시는 편이고, 술 추천, 저는 원소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원소주. 네. 이제 세 번째, 이나연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엄청 많이 남기셨네요. 이렇게. 첫 번째, 특전사 시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제 지인들이랑 해가지고, 특전사 시절 때 지인들이랑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은 종목 중에 MMA를 선택한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투기 종목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투기 종목의 정점은 MMA, 이종격 투기지 않을까. 뭐 사실 모든 뭐 복싱, 킥복싱, 뭐 레슬링, 주짓수, 뭐 유도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한 그런 무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MMA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선천적으로 긴장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긴장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긴장을 안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래 평상시에 운동할 때는 긴장을 많이 안 하는데, 뭐 평상시에 스파링 한다거나 그럴 땐 긴장을 거의 안 하는데, 시합 나갈 때뭐 사실 실력이 덜 나오고 성적이 좋지 않은 거 보면은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그간 해오신 운동 종목들 궁금해요. 몇살 때였던 종목, 몇 년간. 저는 맨 처음에 배웠던 운동이 저 고향에서 했던 국술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로 했고, 그게 첫 운동이었고요. 제가 태권도를 중3 거의 말에까지 해가지고, 19살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특전사 시절 때 특공무술까지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운동. 다섯 번째, 정찬성 선수님 제자로 들어가게 된 썰.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제자로 발탁되셨는지.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이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체육관을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코리안 좀비 MMA 그리고 사비 MMA 그리고 그때 당시 압구정짐이었나?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갔었는데 처음 간 곳이 이제 거의 저희 체육관이었어요. 코리안 좀비 MMA였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그때 찬성이 형이랑 서진수 선수가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 많이 매료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그때도 정상급 선수셨으니까 근데 이제 매일 나와 그 저녁에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거 보고 여기 체육관에 나오면은 약간 뭔가 활력이 생기겠다 뭐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체육관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제자가 된 거는 이제 선수부 들어가게 된 거는 제가 첫 아마추어 시합을 졌어요. 초크 목 따여가지고 졌는데 이게 너무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성형한테 가가지고 바로 선수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는 거절하셨어요. 지금 사실 뭐 들어와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시합 이기면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합을 했는데 그때 거의 이제 처절하게 싸웠죠.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찬성형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도움 안 될 거다. 뭐 제가 그때 운동 경력이 반년 정도 했었거든요. 도움이 사실 안 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만에 실력이 이렇게 막 늘었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미래의 와이프가 술을 끊으라고 한다면요. 싫습니다. 저는 술 끊는 거는 자제를 하겠죠. 자제를 할 텐데 끊는다고 하면은 사실 뭐 저의 뭐 사실 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취미인데 그런 걸 없애면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만약에 조카나 미래 아드님이 나도 MMA 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우실지. 하겠다고 하면 돕겠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만류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운동이 되게 아직은 메이저급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돈도 못 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류하고 다른 운동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회유를 한 다음에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여덟 번째, 노후 계획이나 최종 목표 혹은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후 계획은요, 저는 사실 저희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제가 늙더라도 나중에까지 뭐 80살까지 그때까지 친구로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선호하고 있고요. 꿈도 비슷하죠.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홉 번째, 부상을 당하면 정말 치명적인데 부상을 당했을 때나 수술할 때 드는 생각이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선수로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자주 겪는 일이고요. 이거는 뭐 좀 참담하죠. 사실 뭐 다치려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그때 다치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돈도 많이 깨지고요. 10번째,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나 스트레스 해소법.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가 오면은 저는 옛날에 했던 제 스파링 영상 같은 걸 찾아봐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었구나. 나는 옛날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살짝 과거의 나에 내가 잘했을 때, 잘했을 때는 아니고 조금 괜찮았을 때, 내 멘탈이 좀 괜찮았을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1번째, 귀가 이쁘신 이유는 혹시 헤드기어가 작아서 안 맞아서 못 쓰니까 귀가 안 눌려서인가요? 귀가 이쁘진 않고요. 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드기어를 근데 작아서 쓰진 않아요. 헤드기어 쓰는 거 싫어하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주짓수 할 때 귀가 살짝 부은 적이 있었는데 제 이어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썼었죠. 제가 만두기가 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12번째 좀비 트립의 자승사자로 어떻게 뽑히신 건가요? 코점님 유튜브에 엄청 자주 나오시진 않아서 다른 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실력이 최고라서 그런 거겠죠? 사실 제가 몇 순위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민 학살을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저승문어 보러 체육관은 방문해도 되나요? 네?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헤헤. 아니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진성 님이 남겨주셨네요. 첫 번째, 라이트급, 웰터급에서 뛰시는 걸로 아는데 어느 체급이 스스로 더 경쟁력 있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웰터급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트급까지 뺄 때 맨 마지막 라이트급까지 뺐을 때가 거의 18kg 정도 뺐거든요. 시합할 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의 막 발도 굳어있고 왜 그렇게 시합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체력도 엄청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을 덜 빼는 편인 웰터급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사실 지금 제가 시합을 뛸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몸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사실 미국에 갔다 와서 장윤상 선수를 잠깐 도와줬었거든요. 레슬링 그거 하자마자 목이 다쳐가지고 네 지금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아직은 시합 계획이 없습니다. 세 번째 타격, 레슬링, 주짓수 셋 중에 MMA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높게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순서로 꼽자면은 네, 잘 써주셨네요. 네, 타격이 1번이고요. 레슬링 2번, 주짓수 3번인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서서 하는 싸움이에요. 서서 하는 싸움이고 누워서 시작하는 처음 시작부터 누워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저는 메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슬링 디펜스 그리고 주짓수 이제 이스케이프 그 다음에 이제 레슬링 오펜스 공격하는 걸로 그리고 주짓수에서 컨트롤하는 능력 그 다음에 파운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신정경님 우와 드디어 Q&A 언제 시합 나가실 건지 이건 아까 대답했고요. 평소 운동은 무엇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이제 아침에는 한 주 2-3회 정도 로드워크하고 밖에 뛰는 걸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선수부 타임이 오후 3시부터 있어요. 그때 선수부 타임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기술 연습은 하지 않고요. 그때 웨이트를 하고 이제 선수 스파링 할 때 같이 껴서 스파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수들의 운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개인 운동을 하고요. 이제 오후 3시에 메인 그거 저희 선수 운동을 하고 격투기 운동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보조 운동 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컨디셔닝,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평소에 뭐 하고 쉬시는지 저는 평소에는 이제 TV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이제 일과 마무리는 이제 맥주 한 캔 마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 휴가 계획은 사실 뭐 짜놓고 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계획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격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죠. 네, 격투기하는 사람. MBTI가 무엇인지 제 MBTI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ISTJ라고 합니다. 네, ISTJ 다시 A인가?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핀다님이 남겨주셨네요. 주량 궁금합니다. 제가 한참 잘 마실 때는 한 소주 5병? 지금은 한 3병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최애 술. 집에서 마실 때는 막 이렇게 마탱이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맥주를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밖에서는 소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저는 섞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소맥은 마시지 않아요. 네, 최애 안주는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오징어, 지금도 있나? 오징어, 그리고 김, 그리고 뭐 육포, 육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어디 다녀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그 유튜브에 특전사 남미 여행이라고 치면은 영상이 하나가 뜰 거예요. 그 영상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아무튼 되게 많아요. 중남미 다 다녀봤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다 다녀봤어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이거는 약간 이상형에 비슷한 질문인가? 네.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제가 그 이상형에 제일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있지의 예지님이랑 그 트와이스의 다현님 그런 상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저승문어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댓글을 되게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여거저거 많이 남기셨는데 그중에 하나랑 그리고 한세개 따로 쓰신 거 해가지고 총 13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트레이너로 돼 있으시던데 매일 수업을 하시는지? 아니요, 매일 수업은 하지 않고요. 제가 화요일 8시 킥복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선수를 투잡 안할 수가 없다던데 다른 일도 하시나요? 동상이몽에서 배달도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 최근에 미국 가기 전까지는 했었어요. 가기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PT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PT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 썸녀 내지는 여친 생기셨는지? 아니요, 썸녀도 없고요, 여친도 없습니다. 네 번째, 연애할 때 나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가능? 저는 사실 나이를 굳이 따지진 않습니다. 따지진 않고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든다면은 뭐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점 선수들과 친하지만 유독 친한 선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최병건 선수라고 UDT 출신의 선수가 한명 있는데 그 형이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뭐 마음도 맞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형이랑 가장 친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승민 형이랑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 갔다 온 이후로. 승민 형도까지 추가. 여섯 번째, 유튜브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요? 가족들 반응 궁금. 가족들은 사실 제가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거 조금 제가 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두 번째 시합하고 나서 부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그렇고요. 이제 형한명 있는데 친형은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고 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수입은 들어오냐라고 물어보고 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조카랑 놀았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대로변에 이제 지나가고 계신 분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와 이놈 연예인 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고 네 주변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되시고 가족들 반대는 없었나요? 저는 아버지는 선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사실 비밀로 했죠. 저희 체육관 선수들도 많이 처음 시작할 때 비밀로 시작을 해요. 사실 어느 부모님이 아들을 자식들이 맞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투기가 맞는 종목이니까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숨겼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전 하기 전에 두 번째 시합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제가 격투기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볼 거고요. 이걸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잘돼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다가 그때 이제 허락을 하시고 제가 두 번째 시합을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고 어머니 저 이겼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오메 우리 아들 자랑 감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남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허락하셨죠? 네. 여덟 번째, 펜 생기시고 기분은 어떠신지? 사실 조금 뭐랄까 꿈만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6전 3승 3패 선수고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커리어로 보면은 뭐 실력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커리어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외모로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딱히 그렇게 특징이 없었는데 좋아해 주신 분이 생겨가지고 너무 사실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이거를 네, 최대한 헛바람 안 불게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선수를 이제 시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몸이 나을 때까지 잘 지켜보는 게 목표고요. 이제 저희 체육관에 시합을 나가는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한테 이제 지금은 약간 그 트레이너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좀비트립 촬영도 있고 그거를 어쨌든 큰일이 먼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이후에 뭔가 갈피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집에 할머니 집 가면 있는 달력 왜 있는 거죠? 저 달력이 편해요, 사실. 크기도 크고 원래 그막 탁상 테이블 막 이런 달력도 있는데 저는 그 달력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보기 편한 그런 달력을 원했는데 저거 그냥 쿠팡에 치면 나오던데요. 네. 쿠팡에 쳐가지고 달력, 벽걸이 달력 해가지고 샀었습니다. 정찬성 라방 중술 취한 노래 부른 영상 업로드 되고 보고 느낀 점은 제가 사실 이게 라이브 방송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희끼리 뭐 장난칠 때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찍고 저희들끼리 공유하면서 하하호호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리액션을 했던 건데 막상 보니까 라이브더라고요. 근데 1300명이 봤어요. 그때 그거는 완전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이렇게 녹화 따가지고 올렸던데 그거는 내려주세요. 네, 너무 창피합니다. 사실 그거는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겨털은 왜 없는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시합 나갈 때그 개최하고 나면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한팔을 올리고 사진 찍었는데. 겨털이 너무 더럽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밀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허한 적 있나요? 공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극복하는 방법. 저는 취미 생활을 좀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취미 생활을 최대한 즐기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땀을 흘리는 방식, 좀 몸을 개운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DDRJ님 첫 번째 질문. 저승은 가보셨나요? 문턱까지 가보셨다면 느낌의 경기가 어떤 경기였을까요? 저승은 당연히 가본 적 없죠. 네. 저 문턱까지 가보셨던 느낌의 경기. 그제 경기 중에 샤크라는 선수랑 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1라운드를 쉼 없이 싸웠거든요. 2라운드도 쉼 없이 2라운드 초반까지 좀쉼 없이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라이트급 감량이어가지고 사실 몸에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승문호의 최초 장명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지? 피디님 아닐까요? 그 아마 첫 번째 그거 했을 때 누가 와, 저승사자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승문호가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최초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격투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계기 연령이 거의 한 3개월? MMA
뭐 체육관 가가지고 3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 그때 당시 일반부 에이스가 한명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제가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운동을 오래 했는데, 그 친구랑 스파링 할때좀 비등비등하네?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어? 내가 조금 소질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마추어 파이터와 경기 시작하자마자 주먹이 몇번 오가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틸지 감이 오시는가요? 네, 그럼 오죠. 당연하죠. 이거는 주먹이 오가, 몇번 오가는 게 아니라, 한번 뻗으면 알아요. 얘 능력치가 어느 정도다. 아마 그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아니면 그, 뭐 경합을 몇 번, 뭐한번 정도의 경합이 있었다거나, 라고 하면은, 바로 감이 오죠. 이 사람의 그 타격의 레벨 수준이. 네. 다음 질문자. 아자자자자님. 아자자자님. 첫 번째. 지금 허리 부상 어느 정도예요? 다른 곳은 괜찮으세요? 지금 허리 부상은,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가스텔럼이랑 한번 싸웠었잖아요. 그때, 허리가 조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한번 싸우고 나서 허리가 바로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 막, 아, 아프다 막할 정도로. 그러고 나서 한 4주 뒤에 그 거기에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밀어주는 선수, 에이스, 그 차기 유망주 그 선수랑 스파링을 했는데, 그 선수랑 하고 나서도 허리가 왔어요. 4주가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상태도 그때와 다르지 않나, 다르지 않지 않나. 뭐, 과격한 운동을 하면 바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괜찮으세요? 다른 곳은 뭐, 자질구레한 부상은 많죠. 뭐, 발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시는 건지. 네, 지금 서울에서 혼자 자취한 지는 제가 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은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네. 안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격투기 배우기 전후 달라진 점이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이거 되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댓글을 뽑은 것 같아요. 그, 잘때 있잖아요. 꿈꿀 때. 제가 격투기 배우기 전에는 그 꿈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막 나는 느린데 다른 사람들은 빠른데 나 혼자 막안 가는 것 같고 막나 혼자 느린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격투기를 배우고 나서 사람 누군가 쫓아오잖아요. 꿈에서 죽방을 깝니다. 그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건 약간 꿈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좀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 예전보다는 그냥 사람 대할 때도 좀 약간 뭔가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고 뭐좀 조금 당당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미자차님. 첫 번째, 턱 수염이 어떻게 하면 문호님처럼 멋있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멋있게 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수염이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이렇게 콧수염 포함해가지고 이 라인을 다 따는 건데, 멋있게 난다고 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 바버샵에서 관리를 받고 라인 따는 거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빨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대답했고요. 세 번째, 쉬는 날에는 뭘 하시나요? 저는 취미가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끔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밤에 저기 북악산 뭐였더라? 스카이웨이인가? 거기 오토바이 타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맥주 딱네캔 들고 가가지고 영화관 가가지고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네 번째,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어렸을 때인데, 한 그때가 5살? 6살? 됐을 때인데, 집에서 잠을 딱 깼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부모님도 없고 형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놀래서 어린 나이에 2시간 정도를 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자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저를 놔두고 갔대요.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이후로 제가 폐쇄공포증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제가 한 8살? 9살 때쯤에 그 친척형이랑 친형이랑 저기 계곡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봤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라고 했는데 형이랑 그 친척형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제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아 그냥 내가 혼자 나오면 되겠구나 해요. 제가 이렇게 헤엄쳐서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살면서 무서웠던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내가 이런 말 안 할라 했는데 님입니다. 아싸. 첫 번째 질문, 이상형 상세하게, 외모, 성격, 지성 정도를 상세하게. 아까 이상형은 하긴 했는데 외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쌍, 그 속상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큰 눈에 특징이 있어요. 약간 살짝 이렇게 된? 약간 고양이상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눈매를 좋아하고요. 네, 성격은 네, 좀 약간 그 착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얌전하고 조용조용하고 네, 그런 분을 선호하는 것 같고, 지성 정도는 사실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남사친? 남자 주변에 남자 많은 친구? 그리고 술 약속 많은 사람? 네, 그 정도? 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애교에 약한 편인지. 애교에 약한 편? 애교를 좋아하는 편이죠. 받아본 최강 애교는 어떤 거? 받아본 최강 애교가 뭐야?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안 맞았던 연애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사친 많은 그런 분, 그리고 술자리 약속 많은 사람, 그리고 연락 잘 안 되는 그런 연애를 별로 선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투리를 어떻게 고쳤대요? 방법 전수 부탁요. 저는 사투리를 씁니다. 아직도 쓰긴 쓰는데 고향 사람을 만난다거나 제가 편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면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도 그랬어요. 원래 어렸을 때도 안 친한 사람한테는 그냥 서울말 쓰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사투리 쓰고요. 네 번째, 10년 후 저승문호는? 저는 10년 후에는 맥주집 사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집에서도 막내인가요? 아파트 같은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부르셨나요? 집에서 막내죠. 형 하나 있고요. 저는 이남 중 막내입니다. 아파트 같은 노래, 저는 트로트를 많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트로트 같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둥지라든지 뭐 황홀한 고백, 그리고 그 안동역에서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주 부르죠. 로또 되면 하고 싶은 것은? 로또 되면요, 저는 그 체육관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습니다. 박진영님, 승진이형 처제 소개 받으셨나요? 아니요, 승진이형 처제분 남자친구가 있으십니다. 다음 질문, 엉엉, 수염 기르시는 게 충격 완화 때문인가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얼굴 작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코너 맥그리건님, 빵글러브 어디 거 쓰세요? 저는 베넘 거 씁니다. 리은 이응님, 문호영 머리 둘레 재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머리 크기를 재보려고 네, 체육관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최한규 선수가 저의 머리 크기를 재줄 거고, 딱 이렇게 재, 대각선을 재지 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국제 심판처럼 재겠습니다. 이거 은근 기분이 나쁜데? 아, 너 남잖아.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줘. 아, 알았어. 정확히
몇 시에요? 59. 59. 59. 네, 저는 59cm 머리 크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봄날님, 이종 격투기 선수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 이거는 제가 진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봤어요.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봤고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특전사 들어가기 전에 전기 쪽 회사에서 약간 노가다 같은 거 해봤고, 그리고 특전사 4년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하면서까지 했던 알바를 하면은 뭐 마트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뭐 땡땡은행 그 본점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호? 경비? 같은 것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퀵도 해봤고요. 배달도 해봤고요.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해봤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건강검진 받으러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트럭 뭐냐 버스 하나 해가지고 그 운전하는 것도 해봤고요. 마트 뭐 등등 되게 많아요. 일을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일했었고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죠. 네. XXXXX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문호님, 혹시 사우스포 강의 같은 영상 찍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오, 너무 좋아요. 나중에 컨텐츠로 꼭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펀, MMA 체육관 다니기 전에 복싱이나 킥복싱을 배우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거를 남기기 전에 지금 당장 체육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 체육관이나요. 그 점점점 그 점점점 근님, 특전사 지원 이유. 특전사 지원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 몇 명이 이제 특전사를 가게 됐고, 특전사가 뭐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엉겹결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그때 당시에 군대도 갔어야 했고, 사실 뭐 집에서 저한테 뭐 뭔가를 지원해줄 형편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 자립한다는 마음에 특전사를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룩말님이 두 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학창시절 별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명 엄청 많아요. 뭐 머리에 대한 뭐 대가리, 뭐 또 이름에 대한 문어, 그걸 합쳐서 문어 대가리, 뭐 이런 복합적인 뭐 보노보노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별명 많았고요. 두 번째는 좀비트립2 첫 업로드 대략적인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미 촬영은 다 마친 상태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촬영은 저희 싱가포르 간 이후부터 촬영을 하게 되고요. 첫 업로드 대략적인 시기는 잘 모르겠네요. 8월? 7, 8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첫 번째, 뭐 알아보시나요? 뭐 아는 척 해도 되나요? 요즘에 네,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젊은 사람들 많은 곳, 뭐 이태원에 가면은 네, 사진 한 50장씩 찍고요.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척해도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수염 길이, 네, 수염 길이는 제가 9mm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mm 정도 됐을 때 한 번씩 자르는 것 같아요. 옷팬무,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오늘의 팬티 무슨 색깔? 봐보겠습니다. 네이비색입니다. 범죄도시2 나오셨나요? 저도 범죄도시2 나왔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봤어요. 근데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네, 나오진 않았고요. 첫사랑, 첫사랑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첫사랑의 정의를 내린 적이 없어가지고 첫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게 다 해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스.